남준군한테 한마디 할게. 남준군 그렇게 그 저기 유명하고 성공했는데 그런 데서 함부로 그렇게 술 마시는 술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준군이 그 나오는 바람에 지금 다 동났잖아 지금. 야. 아, 헤로 아 this is 용길배. 아, I'm a LP bar owner and a gypsy in church and also whiskey lover. 사실은 저기 내가 미국에 젊었을 때 갔을 때 처음 먹어 봤었어요. 야, 미국 가 가지고 스피릿이라고 딱 먹어 봤는데 야, 술이 이렇게 달면서도 다양한 맛이 날 수 있구나라면서, 물론 그걸 소개해준 위스키 소개해준 사람이 여자였는데 아유 그때 위스키 한잔 나눠 먹으면서 참. 저에게 위스키는 스피릿, 말 그대로 영혼과 같은 그런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 우리 엘비스 브레슬리, 내가 운영하는 FIFA인데 아, 우리 오는 단골 손님들이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 대중적인 위스키도 내가 갖고 있고, 또 이 위스키 러버, 이 위스키 애호가들은 가끔씩 또 새로운 위스키를 보여줘야지 좀 이렇게 계속 단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위스키는 다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이 주인장의 추천 위스키들도 내가 몇 개 갖고 있어요. 이걸 뭐 요즘 말로 사바사라 하나? 사람 바이 사람, 귀엽고 좀 큐트하고 아, 좀 프리티하고 엘레강스한 여성에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쉐리 캐스크, 따끈한 위스키를 좀 허니가 들어가고 또 쉐리가 들어간 꽃향이 나는 플로럴한 그런 위스키를 내가 제안해주고, 아주 그냥 콜롬비아 여성처럼 정열적인 사람한테는 강렬한 피트향이 가득 들어가는 위스키를 딱까지.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살짝 봤는데, 야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 나도 저기 엘피파 운영하면서 이렇게 유통을 하지만, 야 이 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왔어. 나 솔직히 얘기해서 못 먹어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위스키는 좀 라이트한 걸로부터. 근데 뭐가 라이트한지 모르니까 얘 색깔 보고 알아야지. 색깔 딱 봤을 때 이 녀석, 야 탐라브린. 야 이거 탐라브린 색깔 보세요. 굉장히 황금빛, 백포도 향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한번 이거 떼보겠습니다. 내가 재밌는 얘기 줄까? 요거 있잖아, 요거 내가 그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요거 하나 붙이는데 이게 1,500원이래. 야, 탐라브린 스페이사이드 싱글 모트 스카치 위스키야. 스페이사이드는 그 위스키가 가장 또 맛있게 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스코틀랜드에서. 어유, 일단 코르코에서 첫 향은 쇼비뇨 브랑이야. 이 위스키 니트로 먹을 때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시기 전에 3번 이상 코끝으로 꽉 이렇게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야. 처음에 헤로, How are you? Quite well. 마지막으로 Goodbye. 향이 쇼비뇨브랑 그 화이트 와인이 엄청 향이 많이 나네. 이야 잠깐만, 이 맛도 거의 와인이랑 비슷해. 그 달큰하면서 꽃향이 입에 아주 진동을 합니다. 내가 먹자마자 뭐가 생각났냐는 줄 알아요? 도다리 회. 아 그러네, 약간 천도복숭아 맛이 나네. 그대를 위한 천도복숭아 예대씨. 자 다음 내가 까볼 위스키는, 나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로스트 디스틸러리. 디스틸러리가 이제 술비 있는 곳이잖아요. 로스트, 잃어버렸다, 뭐 없어진 곳.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스카치 위스키는 정말 스코틀랜드의 아주 특산품이잖아. 거기 디스틸러리가 엄청 많나 봐요. 그 중에 없어진 주주장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뭐 복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로스트 디스트럴리라고 해놨지. 오, 스모키하고 피트 향이 확 나는데 이거. 잠깐만 내가 한번 따라 볼게요. 어이구, 봐. 오, 또 다시 달큰한 향이 올라왔어. 오, 두 번째 향은 약간 그 피트 향이 또 올라왔어요. 위스키가 이제 그런 매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다시 달큰한 향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마지막 굿바이. 약간의 그 무슨 우디한 향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맛을 볼게요. 어이구 이 녀석. 오, 피니쉬. 어우, 피니쉬 길다. 이게 처음 먹을 때는 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다가 지금도 피니쉬가 되게 긴데 마지막에 오크 향이 그냥 콱 밀고 오네. 아, 로빈 후드가 막 이렇게 들판에서 막 꽃밭을 막 추격당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너무 쫓아오니까 나무숲으로 들어간 거야. 나무숲에 그 두꺼운 나무숲에 들어가가지고 숨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꽃향기가 나다가 마지막에 딱 나무숲에 들어가서 그 나무 향을 맡으면서 숨어있는 느낌. 아, 많죠, 많아요. 정말 많은데 내가 이런 말 해줄게요. 인생에서 내가 지금 가장 찾고 싶은 게 뭐냐. 테슬라 주식인데. 자, 이제 세 번째 맛볼 위스키는 이거 보세요. 이 중에서 가장 색깔이 가장 노란색 밝은 놈이에요. 이름 봐요. 이름에서부터 유추할 수가 있죠. 빅 피트. 나 피트야. 코리아 베이스볼 에디션이라고. 아, 그러니까 KBO 에디션인 거네. 야, KBO 에디션. 이 녀석은 이게 좀 껍데기가 굉장히 좀 재밌어 보여서 Only from Islay라고. 야, 이 아슬레이 지방에서 만든 것 같고 CS, 퀘스트 스트렝스라고 도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53도야. 어우, 이 녀석 참 홈런인데? 색깔이 거의 이거 스피릿이야 그냥. 처음 맡았을 때는 강렬한 피트 향보다는 먼저 달큰한 향이 먼저 와줘요. 그 다음에 뒤 피트가 살짝 감도네. 오, 피트살이 약간 꿀인가? 꿀향인가? 뭐가 좀 꼬냑향이 나 약간. 과일이 숨어있나? 포도! 오, 그러네! 포도향이 나네! 자, 맛을 바로 볼게요. 와! 우와, 아이고! 이게 CS여가지고 이게 도수가 높잖아요. 근데 보통 CS들은 처음부터 확 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참에 얌전해.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은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다 보낸 거야.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부드러운 게 달큰한 포도향만 나와. 그다음에 세 번째 공 넣었을 때 빵 하면서 피트 피니시가 엄청나게 기네. 홈런이야. 진짜 빅피트네. 피트가 어떤 그 중년의 상처라고 하면은 나는 이 피트 향을 7번 입혔어요. 자, 우리 또 이게 제가 네 번째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토민타울. 토민타울. 나도 이거 처음 봐요. 스펫사이드. 이것도 스펫사이드지. 이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시가몰트라고 돼 있네. 아, 또 위스키랑 또 페어링하기 좋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시가거든. 올로소 쉐리 캐스크 몰. 캐스크로. 쉐리 캐스크를 썼나 봐. 스페인 와인인데 아주 인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짱이에요. 너도 나도 지금 쉐리 캐스크 쓰고 있어. 일단 색깔은 쉐리 캐스크에서 그런지 굉장히 진하네. 거의 간장이야, 간장. 아니, 까나리 액젓이야, 까나리 액젓. 자. 오케이, 스탑. 이야, 색깔은 보세요. 완전 까나리 액젓처럼 아주 진합니다. 오우, 첫 향은 강렬한 쉐리 향이 납니다. 역시나 그냥 쉐리 향. 쉐리 향이 강렬하게 나요. 여타 그 강렬한 그 쉐리 위스키처럼 향은 아주 그냥 쉐리 향 나는데 맛은 어떨지. 지금 내가 맛이 느껴지는 거는 쉐리 향과 그 뒤에 느껴지는 약간 우디와 스모키 향이 싹 오거든요. 약간 뭐 견과류 느낌 나기도 하고 시가를 같이 싹 향과 같이 돌리면은 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호박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애호박전. 호박전 아니면 보쌈.
보쌈 같도 괜찮을 것 같아. 보쌈이네 이 녀석. 시가 몰트도 좋지만 보쌈 몰트로 바꾸는 거 어때요? 나 메케라보다 이렇게. 아 요즘에 뭐 메케란이 없어요. 네, 전 세계 3대 위스키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술인데 미치겠다 진짜. 스페셜 에디션이야 이거. 야, 난 처음 봐. 야, 하모니 컬렉션 인스파이드 바이 인텐스 아라비카. 그러니까 커피, 아라비카 커피랑 뭔가 좀 이렇게 콜라보해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메케라나 커피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아라비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 아우, 색깔 좋다. 냄새 맡자마자 내가 스페인에 있는 것 같아. 정말 코를 즐겁게 합니다. 몇 번이든 이것만 마시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아 이거 향은 여기서 1등이다 진짜. 그 쉐리가 앞에 나와서 마중합니다. 집에서 귀엽게 기르는 강아지가 문소리만 들어도 달려나오는 것처럼 이 쉐리가 하면서 나한테 다가와요. 이 쉐리가. 커피 향이 나네. 난다. 이제 난다. 분명히 쉐리 향이었거든 아까는. 우리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였던 거야. 한 마리는 강아지 이름 쉐리야. 걔가 덩치가 커. 근데 옆에 조그만 커피라고 하는 미니 푸들이 있었던 거야. 걔는 나 몰라본 거야. 하도 쉐리가 달려드니까.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쉐리 알았어 하고 옆에 치워놓으래. 옆에 커피라고 하는 미니 푸들이 와가지고 와와와 이러는 거야. 아, 메로망스 김민석군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음악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중간에 정적이 흘렀을 때 이 정적을 어색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은 음악이다. 캣베이커머의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랜 친구랑은 할 얘기가 없잖아. 오랜 친구랑 같이 하나씩 따라 놓고서 딱 제 백 음악 틀어놓고 다른 사람 하나씩 가져가면 다들 좋아하실까요? 그러기엔 너무 아깝고. 자 다음은 야 요즘 이거 히트예요. 카바람 데이트입니다. 우리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상영의 전남편이지 먹는 위스키가 바로 이 카바람 대만 위스키인데 이거는 무려 트리플 쉐리 캐스크. 아 내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카바람 대단한 위스키 카바람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딱 한 손에 딱 세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게. 색깔은 역시 쉐리 캐스크답게 굉장히 진하고 이 카바란의 이 쉐리 향은 메케란이랑 달라요. 메케란 같은 쉐리는 위에서 이렇게 덮치는, 얘는 밑에부터 치고 향이 올라옵니다. 위로 뻗어올라. 건 과일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한 솥을 갖고 온 느낌이에요. 와, 그것도 한 가지 과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일이. 쉐리가 폭탄이네. 위스키로서 가장 와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카바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네 쉐리 좋아해? 유한 쉐리? 오케이. 히어리즈 트리플 쉐리 캐스크 카바란. 미친 쉐리구나. 미친 쉐리는 미쉐리. 달모라 위스키 너무나 유명하죠. 영국 왕실을 또 이렇게 상징하는 이 레인디어 숫사슴 로고가 인상적이에요. 야, 너무 예쁘고. 그냥 달모 위스키 아닙니다. 2007 빈티지 에디션입니다. 이런 위스키들은 사실 지금 까면 안 돼. 두면 둘수록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소리가 벌써 숫사슴이 오 한 것 같아. 어유 달모 2007 빈티지 조금만. 자, 색깔은 병에 있을 땐 되게 진했는데 막상 따라고 보니까 그렇게 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 향이 여러 가지가 있네. 달큰한 과일 향이 나면서 그 안에 꿀 향이 오는데 들꽃이. 들꽃에 벌들이. 벌들이 꿀을 채취하는 그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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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깊다 이거. 굉장히 부드러워요. 들어왔을 때 달모어 특유의 달큰한 그 허니 향과 쌉쌀한 향이 나요. 그래서 입이 혀끝이 갑자기 쫙쫙쫙쫙 이렇게 쌉쌀한 향이지. 두릅처럼 그런 향들이 딱 입에 머물러요. 약간 그 봄 두릅을 딱 따서 먹으면은 처음에는 향기가 좋다가 마지막에 쌉쌀한 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나무꾼이 나무를 많이 베놓은 거야. 그걸 이제 바짝 말리려고 한 그래도 1, 2년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 향들이 뒤에서 와요. 뒤에서 구운 고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고기랑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거는 내 컨디션인 것 같아요. 내 컨디션이 내가 건강하고 이 맛을 느끼기에 충분한 어떤 후각과 미각과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생각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한 잔씩 먹을 때 같은 위스키라도 정말 다른 맛이 느껴질 겁니다. 예. 로맨틱 키친 그거 해달라고 막 하는데 아 나도 하고 싶지. 내가 요즘에 참 중국 음식에 차이니즈 푸드에 내가 빠져가지고 청경채 중화식 볶음을 내가 많이 먹고 있는데 아 나 그거 한번 올려볼까? 그거 봐줄래나? 사실 이 요리라는 것도 창조잖아요. 영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요리 주방장들이랑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살짝 물어보는 거야. 한잔 하면서 야 이거 맛있다 얘기해봐 뭐 알려줘 그럼 싹 알려줘 그거를 싹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리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은 재밌는 레시피들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 위스키 애호가들한테 가장 설레는 게 아 새로 나온 거 혹은 귀한 위스키를 먹어보는 게 참 그 그래서 오늘 정말 7가지 경험을 정말 이렇게 경험하게 해줘서 다시 한번 GQ 코리아에게 다시 한번 내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내가 좀 전해드리고 7가지의 세상에 내가 잠깐 여행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 올해 휴가는 안 가도 되겠다 할 정도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요즘에 또 르세라핌 너무 좋아해요. 안티티티티 프레질 아, 쉽지 않네요. 자, 7잔을 먹었더니 좀 취했어요 좀. 나 주사 요리를 해줘요. 배부르든 말든 내가 갑자기 아주 해보고 싶은 요리를 해줍니다. 오늘 끝나고 내가 뭐 하나 해줄 테니까 먹고 가. 저 대리 아는데 대리 좀 불러봐봐. 아유 뭐 한 잔 더 하고 싶은 눈치야? 그러면 여기 옆에 저기 통닭집으로 따라오세요. 자 통닭집 와서 다 뭐 자유야 뭐 이 차는 자유야. 자유니까 난 통닭집 가 있을 테니까 울산 오면 와요. 자유롭게 와 자유롭게.